자, 금방 끝내줄게. 금방 끝내줄 테니까 어려운 거 위주로만 한번 할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스케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영 씨 오늘 너네 스케줄 좀 받았냐 지난번에? 안 받았죠?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죠? 오늘 꼭 받으셔야 돼. 아, 그냥 내일 줄까? 애들 안 나오네 있으니까 내일 줘야겠다. 내일 스케줄표 달라고 꼭 얘기해야 돼. 그래야 직보랑 스케줄 다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스케줄표 꼭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24년 23년이야 4년이야? 4년 4년 맞죠? 네 24년 어려운 거 위주 갑시다. 어려운 거 위주 자 우리 민서가 하나 뽑으세요. 진도 나간 거 아니면 그러면 되죠. 우리 진도 다 나간 줄 알았어? 남았어요. 뭐가 남아? 네 개인가 남았어요. 플러스도 한 개. 아, 그치, 그때 나가 남은 건 내일 할 거예요. 네. 내일 한 건 내일 할 거예요. 한 것 중에서 그래. 아, 한 것 중에서. 민성 하나 보시고, 그다음 다음 하나 보시고, 알죠? 그다음 다음 하나 보시고. 네. 지금 얘기해 봐. 34번. 34번 또. 36번. 또. 미안합니다. 딱 다섯 개만 하자. 얼마 걸려요? 다섯 개 하네. 금방 가지고 빨리. 없어? 두 개만 한다고? 아 그럼 우리 같이 보면서 할까? 일단 34, 36 보고. 30번. 자 일단 세 개 하고 선생님이 조금씩 더 물어볼게요. 내가. 맞죠? 자 봅시다. 30번 먼저 봅시다. 아무것도 적힌 게 없으면 좋은데 혹시 너네 문제풀이 책 있니? 문제풀이 책 있어? 나 안 줬어? 스프린트 그거 아니야 24년 거야 그니까 스프린트 급속 좀 있어 야 그리고 프린트 하나 더 나 내일 프린트 하나 더 나와 준다 24년 거 니리면 이거 풀시티가 있니? 모르겠어요 24년 거? 이게 없을려나? 다른 것도 부교재가 너무 부교재는 진짜 정보가 너무 없어 근데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도 뭐 개념 문제라도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안 적힌 거 없는 거 같아 그냥 보자 자 그럼 30번 얘들아 30번 딱 보자마자 첫 문장에 이모션 소셜리제이션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딱 보자마자 이 내용 뭐 볼까? 청소년기에서는 그 감정적인 지원이 더 좋다 그쵸 직접적인 위로나 지시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직접적인 위로나 지시보다는 자율적 자율성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알았죠? 자 보세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게야 그쵸? 자 해석해 보세요 이건 해석해 봅시다 전문가요? 감정사회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과 그것들을 다른 걸 해오는 감정사회와는 어릴 때 회색되고 기초적인 역할을 해준다 뭐해? 감정조절발달 감정조절발달 그치 그 감정조절발달 실패한 애들이 분노조절 장애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민서씨 얻어? 위로? 이런 이런 추가적인 이런 가족 영향은 peers 이런 동료와 미디어 같은 이런 영향들은 청소년기에서 이런 중요성을 얻을 수 있다. 있지만 부모들은 주된 이런 사회의 에이전트보다 주체들이다. 다른 친구들하고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반응은 그들의 반응은? 그 반응은 그 감정 조절에 있어서
롤 모델 역할을 한다. 누가? 그 부모들이. 부모들의 반응. 부모들은 감정 조절의 롤 모델 역할을 한다는 거야. 됐죠? 네. 자, increasing 뭘 증가시키면서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 그 가능성은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comparable이 무슨 뜻이라고? 비슷한이란 뜻이고 similar는 비슷한이란 뜻입니다. 둘 다 또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알았죠? 자, 부모의 practices는 행동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죠? 자, when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그들의 아이들이 감정적 어려움을 직면한 그런 시기.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려고 막 스트레스 불러오고. 그럴 시에 부모의 행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감정 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where is가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자, 외워보세요. 자, 선생님 보시고 준비 시작. Where is dirty? 어, direct. Direct. Soothing and 직접 좋아하네. In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니네 둘이 다시 해라. 진짜 이제 다시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 아니 쟤는 저것만 나온대. 그 뭐 내용이에만 네. 나온대. 네. 근데 이거 안 돼. 특히 너는 시험 보면 막 비슷하단 말이야. 다시 해라 진짜로. 이거 안돼 알았죠? 내일이 23년이잖아 그죠? 네. 내일 23년 건 끝나잖아 그죠? 맞아?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direct soothing하고 directive, directive야 알았죠? Guidance of what to do are beneficial. 뭐에 도움이 된다? For young children. 그죠? 하지만 they may intrude on이 무슨 뜻이야? 방해한데 they가 뭔데 여기서? 그 직접적인 그렇지 지시적 관계 이것들은 방해합니다. 청소년의 자율성 추구 thriving. 그죠? 추구에 방해가 된대. 됐니? 됐죠?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이거. 니네들 청소년 맞잖아. 근데 가끔씩 이제 부모가 뭐 감정 조절의 롤모델 역할을 나도 안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 애가 뭐 어제도 뭐. 아니 너도 전화 안 받냐 엄마 전화. 엄마 전화 받죠. 안 받니? 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안 받아? 받죠. 받는데 맨날 몸이어가지고. 맨날 부재정도가 뜨고 가. 저 저희 똑같이 와 씨, 저희 똑같이 한다. 전화가 안 받아. 그 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럼 콜백을 해주잖아. 너 왜 전화를 안 해? 그래서 나도 어제 전화를 한 줄 안 받아봤어. 감정 조절 실패. 그랬더니 문자가 올 거 아니야. 왜 안 오냐? 왜 전화 안 받냐고. 자기 지금 급한데. 그래서 내가 밑에다 누구세요? 그래도 아 네 죄송합니다. 와씨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선아. 너도 엄마한테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들었지. 어 남자친구 전화 기가 막히게 받으면서 엄마 전화하는지 지금 무음이래. 친구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아요. 아 그래? 어 걔는 친구 전화는 기가 막히게. 이상하다. 친구 전화는 잘 받던데. 그럼 그 형님 받기 싫은 거야? 그치 다 알지.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감정 조절 실패해야 돼 아니면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자. 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같은 탐탐인데 얘는 왜 이렇게 더럽게 마시는 거야? 탐탐 원래 마시는
같이 봅니다. In consequence. 결과적으로 해보세요, 민성. 결과적으로 이런 청소년들끼리 이런 멀어질 수도 있다. 어, 멀어지기보다는 부모에게 부모에게 이런 의존하기보다는. 어, 그렇지. 그래서 turn toward가 의존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잘 안 쓰이잖아요. 원래 turn to를 훨씬 많이 씁니다. turn to 혹은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ort to 다 썼던 거잖아요. 이걸 훨씬 많이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나 봐. 언제? 감정적 위기 시기에. 맞아. 뭐 하자면 부모의 행동들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내가 어제 감정 조절을 실패했거든. 누구세요? 우리. 그럼 나한테 멀어지겠지 뭘. 좀 차별이 있는 게 엄마 전화를 잘 받는 것 같더라고 이놈 새끼가. 일부러 엄마 안 받아. 왜 그런 거지? 그냥 감정 조절을 실패했어. 그리고 너네도 카드 쓰니 혹시? 네. 너네 카드 쓰지? 네. 그럼 그 띠링 그 누구한테 가? 저한테. 어? 진짜로? 네. 엄마 아빠한테 안 가? 저한테. 아, 그 쓴 거야? 쓴 내용이야? 어. 자기한테 가죠. 뭐? 카드가 네가 네 이름으로 카드를 쓴 거야? 네. 그거 자기 이름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부모 이름으로 쓰면 부모한테 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쓰면 자기한테 가니까. 그럼 네 카드 값은 누가 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보내주는. 네. 난 나한테 오거든. 띵 하면서 오거든. 니가 편의점에서 12,000원을 쓰는 거는 둘 다 엉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12,000원이면 엉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뭐 소주를 산 것도 아니고, 맥주를 산 것도 아니고. 맥주 4캔이면 12,000원이거든, 요즘에? 내가 그거 인정한다고. 근데 그래서 전화를 했지. 그 이런 걸 전화해서 안 받나 봐. 야, 12,000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아빠,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친구들도 좀 쏘고. 이 새끼 나쁜 놈으로 뭘 쏴? 쏘기는 쥐똥만한 게 뭘 쐈는데? 그랬더니 초콜릿을 다 안 하나? 그래서 설마 호구냐? 아, 씨. 쏠 수도 있지, 그치? 너도 쏴봤어? 초콜릿 같은 거? 친구가 없으면 안 쏴야지. 야, 내가 솔직히 그걸 같이 다 나눠내지 않아? 네? 다 이렇게 지들 건 지가 내고 그러잖아. 그쵸. 요즘 쏘는 분위기 없잖아. 네, 각각 그치? 각자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유럽인이 나가. 그 뭐야, 내가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용돈 떨어지면 난 안 먹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들 다 각 세 명에서 가면은 난 돈이 없으면 두 명만 먹고 오. 다음에 기억만 한다고. 어. 요즘 애들이 전 옛날 사람일까 봐요. 넌 옛날 사람. 아니 착해서 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착하고 개 호구 같은데 뭐. 감정 조절에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됐죠? 예. 안 되면 부모로부터 뭐 한다고? 멀어지는데 그 정도 의존하기보다는. 자, 마지막 주제문입니다. 빨리 외웁시다. 뭘 쓰라고 빨리 외웁시다. 아, 이거 해석하고 외울까? 자, 우리. 우리 그래 광신 시간 해봅시다. More suitable in other sense. 어, 해서 그 적합한 게 더 적합한 것은. 그 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다시 주어가 indirect support잖아 지금. 아, 그죠?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분명히 중요하다고 해서 오케이 해봐. 간접적. 간접적 그 자율적 감정 조절에 어. 간접적 지원은 청소년기에 더 중요하다. 더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적합하다. 간접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예를 들어 뭘 통해서? 예를 들어 큰 미와 인식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그 수용 누구의? 그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그리고
잠깐만 여기까지. 자, 지금 너무 해석을 잘하는데 서치에서 뚜루 나왔죠? 뚜루 뒤에 interest in이라는 명사구가 하나 나왔잖아.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end가 나왔죠? being available 이게 명사구 2인 거야. 그래서 뭐를 통해 딱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interest in을 통해 그리고 being available을 통해서 간접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 이해 안 돼? 됐죠? 그래서 interest in as well as awareness and non-judgmental이 뭐라고? 무비판적 수용이죠? 됐죠? 누구의? 성별의 감정적 경험들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나 아니면 인식도 뿐만 아니라 interest 관심 그리고 being available when adolescent 누가? 청소년이 wants to talk 하고 싶을 때 때에 너가 available 뭐 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할 때 나 그 곁에 있어주는 거 있잖아 이런 것과 같은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달라는 얘기야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왜 옆에만 있어 말 하면 안 돼 이 청소년 녀석들 그러니까 다치고 옆에만 있으라는 거야 뭐야 그러는 거야 돈이나 내라는 거야 청소년들은 존나 좀 문제가 많네 그냥 닥치고 옆에만 있으라는 얘기야 감정적 경험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래잖아 니네들이 지랄하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주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거를 세연이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곧 올 거예요 아, 왜냐면 얘네들은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야 세연이한테 지랄을 해주잖아 세연이가 약간 좀 되게 이렇게 하면 좀 반응이 좋죠 예언이는 이제 하면 좀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34번 아, 34번인데 진짜 어려워 네 34번은 너무 어려워갖고 아시죠? 아직도 기억이 이거 아직도 프록시가 뭐였어? 그 기준 어 그쵸? 그래서 이 프락시를 뭐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정량화하려고 하죠 수치화하려고 하잖아 정량화가 수치화하는 거잖아 그쵸? 어떤 기준을 근데 이런 그 기술자들이 프락시를 정량화하라는 거 있죠? 이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건 어? 좋은 거야? 아니죠 좋은 거야 뭐 안 좋은 거야? 빨리 민서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해결책들을 숨겨버린다고 했잖아 네 그쵸? 그래서 정량화 가능한 것을 부적절한 걸 대체하는 이거를 적절한 예가 있으면 이해가 딱 될 텐데 적절한 예가 싫어 프락시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어봤지 그쵸? 적절한 예가 있으면 저 이해가 딱 될 텐데 뭐가 있을까? 적절한 오. 지난번 내가 무슨 예시 들었죠? 이런 거 이런 프락시를 한번 메인을 한번 쳐볼까? 프락시 한번 쳐보자 너네 선생님들은 뭐라고 했어? 수업을 안 나와요 얘는 진짜 문제가 많아 아니 양아치예요 진짜 저희 선생님도 하시는 게 요즘 해요 아니 원래 이거 교육청이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냥 막 내고 그래 맞아 아니 그 프락시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뭘 들어주냐고 그런 분들은 어디서 해야 하십니까? 저희 선생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수업은 했을 거 아니니? 너네는 수업은 하잖아. 수업 시간에 해석만 하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 해석만 그냥 한글로만 이거? 네 저희 선생님 그 짝수번 홀수번 따로 나오시고 선생님 달라서 그 짝수번 선이 말이 너무 빨라요. 그냥 이거 쭉 읽어주시는데 그래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프록시를 쳤잖아. 네.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야. 프록시가 뭐라고 뭐라는 뜻이냐면 대리권, 대리인, 대용물 이런 뜻이다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기술자들은 항상 look out for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주의를 주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량화하는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이 말도 너무 어렵잖아, 매트릭스. 그죠?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갖고 있나 봐. 오케이? 자,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측정 가능한 모델의 측정 가능한 입력은 그들의 생명 줄기 생명 줄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콘크리트가 무슨 뜻이야? 구체적 측정법을 아이덴티파이 뭐 할 수 있다? 어, 그치 식별할 수 있잖아. 여기서 확인이라고 하지 말고 구별하다, 식별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구체적 측정법을 일, 즉 뭐라고 하는 거야?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야. 되니? 뭘 평가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 측정법을 프락시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다 한 번만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그냥 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프락시스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구체적 측정법이래요. 구체적 측정법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써가면서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측정 가능한 인풋 뭐가 입력이 그들의 생명줄인데 그들이 누구인데 여기서 기술자들이잖아. 맞다. 네 욕을 엄청 하고 있었어. 하나 수업 들으면서 알지? 네 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에요. 너도 감정 조절이 힘든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수연아. 네? 감정 조절이 힘든 청소년한테 뭐가 중요하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적당한 조언과 관심. 아이고, 저거 아는 거야. 부모님의 크지 않은 적당한 관심. 그러니까 꼭 보세요, 이거 알았죠? 네. 적당한 관심. 알려줘,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 옆에서 조용히 해주고. 적당한 관심. 아니 근데 그거를 또 한마디로 빨리 이게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적당한 관심. 그래서 프랑스는 구체적 측정법이라는 그 지금 여기서 그 정의가 나왔죠. 지금 뭐다? 얘네들은 구체적 측정법을 민 프랑스를 아이덴티파이 뭐 할 필요가 있다?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34번입니다. 네, this need 한번 찾아보세요. This need 앞쪽에 있어. 보여? 네. 어, 자 정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스에 대한 필요성은 measuring things, 그쵸? Measuring things 측정하는 것에 대한 bias 뭐를? 편견을 만들어 버린 거야. 편견을. 그죠? 다시 정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에 대한 need 뭐가 필요성은 produces a bias toward the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bias 뭐를 편견을 만들어야 돼.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무슨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네들 알겠니? 이게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정량화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잖아. 쉬운 것들. 예를 들어 쉬운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몇 초인지 요거는 정량하게 딱 좋죠. 너네 1등, 2등, 3등, 4등 할 수 있잖아. 중간고사 점수 있죠. 정량하기 너무 좋죠. 1등, 2등, 3등, 4등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착한 마음의 크기 얘기해보세요. 1등, 2등, 3등
아니면 외모의 이쁨 정량화. 나 누가 제일 큰 거지? 어 나. 너도 너라고 해 빨리. 정량화 쉽지 않잖아. 그러면 얘 봐봐. 얘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야. 남편값으로서 몇 점인가? 정량화 수 있니?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정량화 하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너 지금 늦게 와갖고 지금 너 지금 너 젤리 쳐본 거야? 안 먹었어요. 먹으려고 만지작 만지작 하는 거 아니, 선생님 들으라고 짧은 건데. 그럼 내놔. 네, 선생님. 던져. 봤지? 지금 선생님한테 던지는 거 봤지? 다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편견을 만들어냈는데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량화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자꾸 정량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됐죠? 정량화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자꾸 정량화한다는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봐, simple metrics. metrics가 아까 뭐였어? 측정 기준은 can take us fa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그죠? 굉장히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진짜 care. 신경 쓰고 있는 goals. 목표,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자꾸 우리를 far away. 뭐 한 거야? 멀리 떨어뜨려 버린 거야.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러한 측정 기준 자체가 자꾸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목표 있죠? 이걸 자꾸 멀리 떨어뜨리는 거야. 자꾸 정량화하려고 하니까. 어? 아니 솔직히 나는 얘가 내 남편이야. 난 얘한테 만족하거든? 근데 남편으로서의 정량화를 해봤더니 이 새끼 27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난 얘로부터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측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제가 만족하거든. 측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점밖에 안 돼. 그래서 자꾸 심플 매트릭스 이런 측정 기준 자체가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있는 목표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잖아. 그리고 그것은 위치 집중 아마도 complicated matrix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죠. 혹은 extremely 극단적으로 어렵고 아마도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 뭐 하기에 측정을 하도록 한정 이런 것들 하는 거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정량화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자꾸 정량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진짜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 to reduce to any measure 얘 해석을 잘해야 돼. 얘 무슨 뜻이라고 했어? 한정 한정하다 뭐뭐를 뭐뭐에 한정하다. 오케이? 그래서 한정하기에 완전 불가능한 것들을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과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게 되죠. 엔드 그리고 오케이 봅시다. 집중. 어렵다 진짜 존나 어렵다. 집중. 그리고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actices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쁜 그죠? practices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fall under the illusion 이러한 환상에 빠집니다. 어떤 환상이냐? 우리가 90 명상에서 뭐라고 했어? 90 명상
good end, end가 무슨 뜻이었어? 목적이라고 했죠? 어떤 환상이 빠지냐면 without부터 해석합니다.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진정한 전진을 만들지 못한 채로 좋은 목적을 위해 우리가 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환상에 빠지기도 해. 되니? 아까 남편 점수 몇 점? 이거를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답을 구하려고 노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남성은 만나지 마세요, 이런 여성은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만나면 불행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건 환상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The problem of proxies. 프락시의 문제는 어떤 결과를 낳니? 자, 테크놀로지스트 뒤에 ing 보이죠? 그래서 이건 뭐다? 의미상의 주어 혹점 기억했을 지금 거의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프락시의 문제점은 기술자들이 frequently 어떻게 자주 substituting A for B, A를 B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what is meaningful 뭐야 의미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어? 아 나 지금 반대로 읽었다. 미안. 다시. 얘들아, substitute A for B 무슨 뜻이야? A를 가지고 B를 대체하는 거야? A를 가지고 B를 대체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네. 그죠? 네. 그러면 봐봐. 다시 What is meaningful 부터 해석해. 시작.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 있는 게 낳는 거야? 측정 가능한 게 낳는 거야? 측정 가능한 거야. 그래. 아니 결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점수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이거 왜 점수하려고?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진짜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무슨 뭐 재산이 얼마면 상위 몇 퍼센트다 이런 거 도대체 왜 자꾸 통계해요? 사람들 보여주는 거야. 존나 짜증나게.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걸 보는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면서 불안함을 느낄까? 아니면 행복함을 느낄까? 불행함. 예를 들어서 자산이 1%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여줬어. 그럼 나머지 99%는 불행하지 않을까? 네. 이거 왜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의미도 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신문에서 그걸 딱 보면